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께서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늘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임주들은 뭐 중국의 외자 판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국내 게임사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1년 6개월 만에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외자 판호가 재개되면서 뭐 나왔던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넷마블 같은 경우가 미국 자회사의 이제 게임을 포함해서 약 3개 정도 판호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게임으로치면 6개 정도 나왔는데요. 결국은 중국의 이제 게임 규제에 대한 완화 기조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확률형 비즈니스 모델, 확률형 BM이 강한 한국형 MMORPG에 대해서는 외자 판호를 발급을 안 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이제 발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거기에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해봐야 국내 이제 게임사들이 경쟁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MMORPG 장르를 위주로 해서 이제 한국 게임사의 주력 게임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왜 조금 외자 판호가 크게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2023년 기준으로 중국 게임 시장의 규모가 45조 정도 되고요. 이 45조라는 규모는 이제 미국 시장과 거의 유사한 규모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글로벌 게임 시장 점유율이 한 22% 될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한한령 이후에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진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외자 판호 발급되는 내용들이 뭐 중소형사에서 만든 흥행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작품 위주로 외자 판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바뀐 겁니다. 대형사에서 만든 흥행 가능성이 높은 이제 비교적인 최근작들이 이제 단호 발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넷마블을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넷마블이 세계 게임에서 판호를 받았습니다. 제2의 나라, A3, 샵 타이탄이라는 세 가지 게임인데요. 이제 뭐 가장 이제 많은 외자 판호를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내 게임사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르는 MMORPG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MMORPG 장르에 대한 경쟁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유한 기업이 NC소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리니지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형 MMORPG에 대한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된다라고 하면 리니지 그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활용한 이제 판호 발급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그 외 추가적인 모멘텀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 TL 신작 그 Throne and Liberty라는 신작이 올 상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디렉터스 컷도 공개를 하고 지금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게임주라는 것은 뭐 속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게임이 출시되기 이전 이제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본다면 NC소프트에도 충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